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 저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볼까? 시작하기 유자. 오케이. 일단 앞으로 간 후에 이걸 앞에 넣어서 왼쪽. 어 맞아요. 오 뭐야 너무 잘하는데? 아까랑 회전만 반대로네요. 네.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는 일만 나왔네. 잘 가네 아주. 남았어요. 세 문제. 자, 다음. 되게 짧네요. 네. 이번에 중간중간에 벌집이 있대요. 아, 싫어. 뛰어넘기를 사용을, 아니, 유자가 아니고 벌집이었네. 아, 유자인 줄 알았네. 안타깝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거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안 어려워 보여. 안 어려워 보여? 오케이. 만약에 일단 쭉 갈 거야? 쭉 가다가 또 숲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숲을 만나면 왼쪽으로 회전. 응,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앞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뭘 확인해? 숲이 있으면 왼쪽으로 갈 거지. 근데 확인할 게 더 생겼어.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앞에 벌집이 있어. 여러분, 딱 가려고 했는데 앞에 벌집이 있으면 어떡해요? 일단 그냥 가? 아니죠. 있나 확인하고 있으면 피해야지. 뛰어넘기. 근데 그러면 이거는 벌집이랑 숲이랑 순서 상관없는 건가요? 네, 확인만 하는 거니까 나는 안 움직이고 얘를 안 하고 이거는 가만히 이 자리에서 확인만 하는 거야. 신호등도 보고 앞에 사람도 보고 저기 뭐 하늘도 잠깐 보고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체크한 다음에 그 체크를 다 했고 아 그럼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고 빨간불이면 뭐 왼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했겠죠. 그 정한 대로 마지막에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조건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조건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벌집 있으면 뛰어넘고. 자, 그러면 실행. 멍청이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만날 때까지. 유저. 한복에 넣어줘야 돼요. 가다가 앞에 벌집이 있으니까 넘기고 또 가다가 앞에 뭐가 있으니까 넘기고 매번 체크를 하는 거죠. 한 걸음 갈 때마다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오, 성공!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저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네. 여기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애가 하나, 둘, 세 마리나 있어. 자, 얘를 다 만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얘가 여기 보고 서 있으니까 누구부터 구할래? 위로 갈까요? 위로 갈게요. 그러면 왼쪽으로 회전.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칸. 앞으로 한 칸 이동인데 우리 이거 이제 한 번에 해볼까? 이렇게. 3반복을 해주면 되겠죠? 3반복. 오케이. 3반복 갔어. 그럼 여기까지 갔죠? 네. 여기서 그럼 어떻게 또? 오른쪽으로 회전. 오케이. 회전하고 앞으로 한 칸 가면 친구 만나죠? 그럼 친구를 만났어.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오른쪽 앞이죠? 네. 하나, 둘, 셋, 오른쪽 앞.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반복. 이거죠. 지금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처음에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 빼고 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계속 반복해주겠죠? 몇 번 반복해? 여기서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니까 세 번 반복을 해주겠지만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해줘요? 모두 만날 때까지 반복을 넣어줄게요. 이게 됐어요? 그런데 모든 그러면 세 번 반복하기 꼭 필요한가요? 저기 이거? 세 번 네. 반복하기? 네. 앞으로가 있잖아. 앞으로. 아, 그렇구나. 응. 이해됐어요? 자, 시작하기. 그래서 앞으로를 한 거예요. 여기 세 번만 보세요. 이걸 한 번 한 거고, 이거 두 번 한 거고, 세 번 한 거죠. 이해했어요? 넵!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어, 여기 어렵게 생겼죠? 이거 유자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뭘 얘네를 다 구해야 되는 건가요? 얘네를 다 구해? 어, 왜 이렇게? 아니야, 반복이 있겠지. 계속 반복이 되는 그 패턴이 보여요? 이거가 지금 네 번 반복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만 찾아지지 않아. 자,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문제를 하나 조금 살짝 풀어볼게요. 문제 나와라! 친구들, 여기서 규칙을 찾아볼래요? 반복되는 규칙. 눈으로 찾고 있나? 별 셋 동그라미 넷. 별 둘 동그라미 넷. 그거 봐. 처음에 세 개인데, 별이. 뒤에는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죠?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지. 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별 둘 동그라미 몇 개? 네 개. 근데 여기 몇 개 있어? 5개. 여기까지만 내줘야 되죠? 됐어요? 자, 지금 이 네모가 몇 개 반복돼요? 5번. 5번 반복돼요. 오케이? 반복되는 건 이것뿐이야.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별 하나 찍고 이거 반복되는 거를 한 다음에 5번 반복하고 그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동그라미 찍고, 얘 찍고, 그치, 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바로 여기서 반복을, 별 3개, 동그라미,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전체를 보고 우리가 찾는 눈이 필요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힌트로 됐으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돌아왔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생긴 거 4번을 한다고 했었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그거는 할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앞에 처음 시작하는 거 여기까지 가는 거랑 여기까지 가는 건 좀 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쵸? 아까 별처럼? 네.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보세요. 처음에 앞으로 한 칸 이동하죠. 그 다음 또 뭐 어떻게 해요? 앞으로 두 칸 더 이동하죠. 근데 다음에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몇 칸 이동할 거야? 두 칸 이동하죠. 그래서 여기를 따로따로 여기서 출발했으면 두 칸 회전하고 두 칸 회전하고 두 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는 한 칸은 우리가 그냥 빼놓고 시작하자. 아까 별을 하나 맨 앞에 거 빼놨던 것처럼. 자, 그럼 한 칸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앞으로 세 번 가면 반복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변씩 가는 거 할게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서 가고 뭐 해요?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그 다음에 또 가고 오른쪽으로 회전. 또 가고 오른쪽으로 회전이죠. 여기도 또 두 칸 가잖아. 간 다음에 회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쭉 갈 거니까 얘는 빼고 해야 돼요. 네. 자, 그럼 방금 긴 거 빼고 우리 지금 뭐 하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할 거라고? 앞, 앞, 오. 이렇게 세 번. 오케이. 자, 지금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앞, 오, 세 번. 자,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저기. 여기서 회전을 했어. 해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한 사이클 고기고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알겠어? 우리끼리 손가락 치면 여기다 써야지.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걸 하는 거죠. 목적지가 네. 어디야? 여기. 자, 그럼 여기서 몇 칸 가야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가야 칸.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도로를 세 번. 자,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와요? 우리가 목표했던 여기까지 도착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해봅시다. 얘 지우고. 시작! 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앞, 앞, 오. 앞, 앞. 앞, 앞, 오. 끝났지? 그 다음에 앞으로 세 칸. 자, 우리가 지금 어때요? 약간 네잎클로버처럼 그린 것 중에서 한 사이클을 마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 또 뭐 하겠어요? 앞으로 한 칸 가서. 여기서. 앞, 앞, 오, 한 다음에 바로 세 칸 스트레이트로. 자, 그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거 한 거죠? 어, 여기를 곱하기 세 번 하고 여기를
쭉 가고. 됐어요? 네. 자, 그럼 얘를 몇 번 반복하면 될까? 친구들 다 만날 때까지. 만날 때까지가 편해요. 조건문을 요구하는 게. 자, 그래서 얘를 떼고 모든 친구를 만날 때까지 얘를 반복합니다. 자, 떨려요. 시작해볼게요. 치킨 먹을까? 너무 어리썼어. 어, 너무 뿌듯하다. 아니, 이 문제를 풀어서. 친구야, 빨리 가면 안 될까? 벌써 우리 두 바퀴네 돌았어. 그 다음 또? 하고, 앞앞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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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지막 세 칸. 자, 하고, 이제, 앞앞오, 앞앞오. 어, 못 만났네. 유자. 유자. 영어. 아, 오늘의 복습 반복이었죠. 반복은 뭐라고요? 똑같은 일을 시킬 때 한 번에 시키는 거예요. 패턴 찾는 거 중요한 거 알고 있죠? 자, 오늘 했던 거 질문 있으면 댓글 달고 영상도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 5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허세인과 유자의 미코딩코딩!